몸능 두 줄을 붙인 컨타는 과연 어떨까요? 체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줄 존나 좋아 진짜. 이 키릭이 내 키릭보다 훨씬 좋다. 와, 이거 봐, 밀어. 이거 봐, 이거 봐, 옆방으로 밀어버린다니까. 와, 야, 개 좋아 진짜. 아,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아 진짜. 자, 일단은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타워고요. 리우 컨타인 것 같은 동일한데 이거죠. 자, 리우 컨타죠. 근데 이제 립능 한 줄에 그 다음에 몸능 두 줄을 붙인 컨타는 과연 어떨까요? 체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치 보면은 자, 일단 리바운드는 제 거는 이제 립 두 줄을 붙였을 경우에 265까지 올라가는데 몸싸움이 일단 221입니다. 제 게 213인가 그렇대. 211인가? 네, 어쨌거나 221까지 올라간 거 보면 몸싸움 두 줄의 체감이 확실히 느껴질 것 같은데 이쪽도 지금 풀로 올렸고요. 아, 블럭을 그 대신 올렸네. 아, 이거 좀 내 거하고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속을 확 올렸거든요. 그래도 몸능 자체를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지금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드 한번 다시 보시면은 지금 재능 카드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몸능 두 줄 나오기가 정말 힘든 카드예요. 정말로 나오기가 힘든 카드인데 이거를 뽑아버렸어요. 우리 와, 프리기가 몸능이 220대가 넘어버리는 괴물급적인 컨타가 됐는데 이거 한번 체감 좀 해볼게요. 그 카드를 맞췄다고 지금? 늑장아? 컨타야? 컨타? 뉴 컨타인가? 안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아, 좋다. 이게 좋아. 야, 안 밀린다. 가비. 아, 몸능 두 줄 진짜 좋다. 와. 나이스, 후불 좋구요. 와, 두 줄 존나 좋아, 진짜! 나이스, 버렸어, 아, 내 실수였어, 미안. 까비, 까비. 와, 이거 봐, 밀어! 이거 봐, 이거 봐, 옆방으로 밀어버린다니까? 와, 욕박! 네, 아침에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와! 아유, 저. 네. 아이고, 졸려 줬어야지. 와, 개좋다, 씨빵. 여기 나오네, 여기 나와. 야, 역박 되구요. 아, 절대요. 와, 아, 진짜 쉽다, 박스가. 그니까 그 박스가 쉽다는 게 컨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쉬워요. 와, 나이스, 나이스. 네, 와, 이거 모션이 좋아서. 가비. 이거 봐, 밀어내잖아. 아, 씨. 덩크 잘 들어가려면 몸능보다는 그거죠. 그니까, 덩크 능력치 말 그대로 그거고. 와, 야, 개 좋아, 진짜. 아,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아, 진짜. 이거 봐, 튕겨버리잖아.
와.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좋고요. 아, 존나 좋다 진짜 캐릭터. 밀어내잖아 이거 봐. 와. 정점은 약간 좀 틀립니다 미세요. 그래서 제가 좀 뛰는 타이밍하고. 이렇게. 이거 봐 밀어내잖아. 와. 안 밀려. 센터하고 안 밀려 센터한테. 아우 까비 안 들어갔네. 아 엘리우. 아 좋아해. 자 이렇게 해서 또 진 것 같은데 감동이다. 어 야 프리가 진짜 넌 정말 복 받은 거야.